요거는 이디라고 불러요. 약간 핏줄같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짠. 자, 오늘은 한 개 성공! 마지막 하나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 후니 후니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해물 알찜을 먹어볼 건데요. 지금 바로 요리해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물 알찜이 완성됐어요. 여기서부터 이리, 팽이버섯, 고니, 새우, 오징어, 낙지, 전복, 다양한 해산물을 넣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봤어요. 너무 맛있겠죠? 자, 오늘의 음료는 포도주스. 먹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보면 꼬불꼬불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약간 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신기해요. 요게 물고기의 정소예요. 이름은 이디라고 해요. 흔히들 고니라고 알고 계시는데 고니는 요 물고기의 알, 요게 고니고 요거는 이디라고 불러요. 이거 이리 바로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게 되게 담백한 맛이 나요. 그리고 식감은 쫄깃쫄깃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말캉말캉하지도 않고 약간 탱글탱글하다 그래야 되나? 이 고니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고니를 보면 약간 핏줄같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고니 안에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 알맹이 같은 게 다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짜잔, 오징어. 자, 이 오징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속 오징어 머리 먼저. 짠. 콩나물도 듬뿍 넣었어요. 와, 오징어는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전복도 엄청 맛있어요. 새우 머리를 따고
껍질 안 가고 통째로. 전복하고 이리 같이 먹어볼게요. 요 고니는 짠! 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간장을 와사비랑 같이 듬뿍 찍어서. 낙지랑 고니. 맛있어. 오징어에 콩나물 올려서 너무 맛있어요. 오늘 요 팽이버섯을 아까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팽이버섯 콕 찍어서 고니랑 같이 짜잔.
오늘은 해물 알찜을 먹어봤는데요. 와, 너무 맛있었어요. 해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채소만 남았네요. 제가 이리랑 고니가 헷갈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확한 이름도 알고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 휴.